기억의 한편에 또렷이 되살아나는 것이 있다. 오래되어도 변함없이 되물림되는 자연이 빚어낸 맛. 영동은 달콤한 맛을 간직한 곳이다. 입보다 코가 먼저 그 향에 반해 발걸음을 재촉해 다다른 포도밭. 시인의 시어처럼 고향의 7월엔 청포도가 익어가고 내륙의 위치에 일교차가 커서 맛이 특히 달고 향도 좋은 영동포도. 여름 한가운데 이르면 영동 어디에서나 포도가 지천이다. 아니 벌통 같다는 거네 벌통. 농사는 이게 잘해야 돼요. 잘해야 참 이 저 달다는 표시가 벌이 많이 날라오는 거지. 그게 포도가 달다는 그런 표시예요. 이게 예. 저절로 얻어진 농사가 어디 있으랴만 부부 얼굴에는 힘든 기색이 없다. 그냥 돈도 돈이지만은 첫째 이게 재미도 있고 또 이거 아니면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그냥 이제 나이 먹고 뭐 어디 가서 뭐를 하겠어요. 이제 자식들 이제 오며 가면 이제 또 이제 뭐 명절이라고 집에 오고 시골에 있은 게 또 그런 것도 좋더라고요. 예. 자식처럼 돌보아도 거친 비바람에 한순간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 농사일.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것이 농부의 마음일 텐데 탐스러이 익어주는 포도가 농부는 고맙다. 포도 맛을 더 깊게 맛볼 수 있다 하여 마을로 찾아 들어갔다. 포도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자식을 키우고 살림살이를 보태온 터라. 영동 사람들에게 포도는 과일 그 이상의 특별한 정이 가는 맛이다. 고운 빛깔과 맛을 사람들은 과일로만 먹기 아까웠다. 떡도 만들면 색깔도 이쁘고 국수도 해서 먹고 쌀떡도 만들고 그런 모찌 같은 거 만드는데 송편 만드는데 그런데 이게 넣어서 하면 색깔이 이쁘고 맛있더라고. 색깔이 포도즙은 우려내고 우려낼수록 그 진한 맛이 자연의 맛일 것이다. 자연 속에 살아온 사람들은 그 안에 숨은 맛의 비밀을 몸으로 먼저 알아낸다. 그리고 자연의 맛을 더하는 건 기다림과 정성이기에 느리다고 재촉하지 않았다. 포도알들이 빚어낸 보라빛깔이 유년에 빛나던 색들을 꿈결처럼 기억하게 한다. 따뜻한 장작불에 잘 끓여진 포도는 보랏빛 색을 물들이며 진한 향기를 마당 가득 채운다. 자연의 색은 너무도 곱다. 향에 이끌리고 맛에 반하고 빛깔에 빠져드는데 포도가 연글듯 꿈이 있다면 세월은 늙는 게 아니다. 옛날에 뭐 시집살이 해도 뭐 그냥 산행이라고 살았지요. 뭐
근데 저 할머니가요 스물 하나에 저 양반 낳고요 저 양반 스물 둘이 혼차 됐어요. 그래서 저 시집온 게 서른아홉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까지 같이 살았어요. 할머니는 101살이고 저는 78이고 그래 살았어요. 이 동네 분들이 그래서 그 항상 새댁이라고 예. 이렇게 불렀다고 예. 얘기하시던데. 태코를 안 부르고 새댁이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계신 게. 다만 추억할 뿐 시간 속에 더 찬란해지기도 한다. 여름 한나절 옛 이야기가 흐를 듯한 마을 들판을 찾았다. 어릴 적 추억담이 여름 과일보다 풍성한 원두막. 요새 비가 와서 수박금 비싸다네. 비싸요. 옛날에 우리 그 수박 털이 할 적에는 저녁에 수박을 이렇게 따로 가서 따 가져오면은 그 불 켜놓고 보면은 뭐 전부 생짜만 따다가 놓고도 말이야. 그래도 그때 그 수박이 맛있었지. 지금 이렇게 색깔 좋고 지금 뭐 신품종 뭐 이저 수박이 나와도 옛날 그 맛이 안 나요. 부엌에다 불을 떼서 이렇게 밥을 해 먹었거든. 그 남하로 가면 나물 나가나고 콩이나 뽑아다가 막 뽑아서 그거 먹느라고 그럼 밀이 또 익으면 또 밀 깎아다가 막 이렇게 또 끄실래가지고 그거 비빔밥하고 그냥 얼굴이 샥 가만히 그래가지고 들으면 너 얼굴이 그러냐? 그래 막 그냥 이렇게 숨 진짜 미소워서 어른들이 걱정하셔. 어떻게 말했는지. 추억을 함께 나눌 사람들이 있어 더욱 싱그러운 영동의 여름. 여름날의 또 다른 추억. 여름 소리가 실려오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본다. 조그마한 미물의 소리에도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가 있음을 마음을 다해 귀 기울였던 조선 초기 옛 문인이 있다. 국악의 거성 난개 박연의 생각. 왕산악 우륵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악성인 박연의 소리를 향한 꿈과 열정이 들꽃처럼 피어났을 그 생가엔 고요만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가 가야금을 연주하면 날아가는 새조차 연주에 맞춰 춤을 추었다는 전설은 그저 전설로 잊혀지는 걸까? 잊혀져가는 옛소리를 이어가는 전통 국악기 제작소. 우리의 옛 악기들이 탄생하는 고향인 셈인데 30년째 가야금을 제작해온 장인이지만 제작할 때마다 긴장이 된다고 한다. 가야금 재료에 대해서는 이 대패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조직을 강약에 달려있은 이제 강약이라는 조직이 강하면은 그만큼 좀 얇게 해주고 또 조직이 약하면은 좀 두껍게 대패를 한 번 더 가느냐 덜 가느냐에 대해서 소리의 시장이 엄청 큽니다. 가야금은 몸통 굵기뿐만 아니라 앞판 우동나무와 뒤판 밤나무가 잘 합해야만 비로소 고운 소리를 만들어낸다. 서로 다른 두 나무를 한 쌍으로 맞춰주고 나면 인두를 불에 달구어서 고르게 지져주어야 한다. 나무 속에 있는 진이 뜨거운 불에 다 빠져나와야만 더 깊고 맑은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인데. 제 몸통을 불로 지지는 고통을 참아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서로 다른 것이 한 몸이 되는 때론 감당하기 힘든 고통마저 인내해야만 하는 가야금이 우리 삶을 닮아 있다.
하야금은 몸통을 만들고 나면 머리카락 굵기만한 명주실을 33가닥으로 합쳐서 가장 가는 줄을 만들고 차례로 3가닥씩을 더 합하여 서로 다른 굵기의 12줄이 완성된다. 가야금은 몸통뿐만 아니라 12줄 한 줄 한 줄이 자연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12줄이 완성된 가야금은 기러기 발이라 불리는 안쪽의 위치에 따라서 음의 높고 낮음을 이루게 되는데 가야금 윗 안쪽은 높은 소리를 아래 안쪽은 낮은 소리를 빚어낸다. 몸통과 12줄 그리고 안쪽의 조화가 잘 어울려야만 제소리를 만나는 가야금. 참으로 오랜 기다림이 들려주는 자연의 소리다. 이렇게 소리 나기까지는 이 가야금이 약 5년 정도 세월이 흐릅니다. 그래 이제 한 대가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5년이란 세월이 비바람 다 맞고 고생하면서 자라서 사람들한테 참 아름다운 소리를 들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 5년의 과정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5년 이게 원목을 나무 이제 오도나무 아람들이로 정도 돼야 합니다. 이 정도 가야금을 만들려고 하면은 아름으로 성인이 잡았을 때 안다야 할 정도로 그러면 그 정도면은 오동나무가 약 30년 이상 자란 나무를 150cm 키에를 잘라가지고 타원형으로 판자 가공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폐교 학교나 이런 데다가 눈비를 5년 동안 다 바쳐요. 앞판 오동나무는 이 뒷판 밤나무는 그늘에다가 3년 정도 자연건조를 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탄생되기까지는 약 5년 정도 세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자연으로 만들어진 소리는 다시 자연이 된다. 굵기가 다른 가야금 12줄이 들려주는 천상의 소리. 가야금 소리가 발걸음을 이끈 곳은 일명 박연폭포라 불리는 옥계폭포. 그 옛날 이 폭포 아래서 박연이 피리를 불면 선녀들이 내려와 춤을 추었다는 전설이 깃들어 있는데 지금도 세찬 물보라 속에 낭낭한 피리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마을에는 비가 흐른다. 마을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키다리 나무 한 그루. 하늘과 가장 가까이 닿아 있다. 이 나무는 용동 군내에서 제일 키 큰 나무입니다. 그리고 수령은 약 300년 정도 되는데 이것을 동네 수호신으로 수호모호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전설이 있는데 이 전설에 의할 것 같으면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이 나무에다 치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얻는 이런 좋은 아주 신령스러운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것들은 때론 신비한 힘을 갖기도 하나 보다. 500살이 넘은 배록나무가 묘한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다. 조선 건국 당시 무학대사가 지팡이를 꽂아둔 것이 둘로 쪼개져 쌍을 이루었다는 배록나무. 대지에서 하나 되지 못한 두 나무지만 하늘에서는 가지를 뻗어 서로가 한 몸처럼 보인다. 뜻이 같으면 언제고 통하게 되는 것일까?